사실 저도 오늘 영화를 완성된 영화를 완벽하게는 처음 봤는데 민기현이 처음 등장하는 씬이 굉장히 많이 편집됐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병기를 잡고 이렇게 구역질을 하는 그게 저의 캐릭터로서도 첫 등장이었고 그리고 제 실제 촬영도 그게 첫 촬영이었는데 이제 좀 다소 건강하지 않은 모습으로 사람 관객들한테 딱 처음에 이미지를 심어주면 좋겠다 싶어서 그 이제 얼굴 살도 많이 좀 빼고 어쨌든 굉장히 저는 민기현이 사람들한테 민기현이 굉장히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인물이라는 걸 처음에 굉장히 각인시켜주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생각보다 많이 편집이 돼서 그 장면을 찍고 제가 양쪽 목에 담이 왔었던 기억이 갑자기 나서 그냥 재밌는 에피소드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편집이 많이 돼서 기분이 나쁘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나름 굉장히 힘들게 찍고 너무나 웃기게도 그거 하느라고 이제 막그 구역질을 너무 많이 이제 저는 리얼하게 하고 싶어서 했다가 양쪽 몸에 담이 와가지고 한 일주일을 고생을 했는데 그게 이제 오늘 영화 보니까 처음에 좀 생각보다 이렇게 좀 많이 간소화되어 있어서 네.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그 부연 설명을 하자면 제 잘못이죠. 제 잘못인데 그거를 이제 그 원래대로 편집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관계자들한테 모니터링을 하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이 아픈 것보다는 전날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숙취로 오해를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예, 그 장면을 좀 뺐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그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군요. 아, 네. 아무튼 네, 그게 그냥 생각나서 재밌는 얘기 같아서 말씀드렸고 저는 그 시나리오 볼 때부터 되게 좋아하는 대사가 임세훈 박사가 기현한테 툭 하고 얘기하는 그 대사가 시나리오 봤을 때부터 되게 마음에 들었고 이 영화의 어떤 주제를 어떻게 보면 관통하는 한 줄의 대사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시나리오 때볼 때부터 전 했었거든요. 근데 여전히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도 그 임세훈 박사가 툭 돌아가면서 저를 돌아보면서 나가다가 돌아보면서 툭 하고 사람들 참겁 많죠. 욕심도 많고 이 대사가 저는 모르겠어요. 시나리오 볼 때부터 그리고 영화를 찍을 때도 그랬고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저는 그 대사가 기억에 남네요. 네, 그렇습니다.